십현문 등으로 펼쳐진다. 십현문이 어제 약간 말했죠? 적어야 되겠네. 십현문 한자로만 적는 것보다 좀 알기 쉽게 적어야겠는데. 십현문은 주로 이제 사사무예의 도리를 주로 많이 말한 겁니다. 굉장히 많네요. 어려워서. 이건 상당히 어려운 십현문이라요. 화엄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십현문의 도리입니다. 10가지 깊은 현묘하고 현오한 가장 깊은 심오한 진리를 화엄경에서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십현문입니다. 첫째는 동시에 구족하여 상응하는 현문이라. 동시 구족. 동시에 구족 상응한 현문이라 해서 동시에 한꺼번에 그냥 다 갖추져요. 어린애가 나올 때 눈, 귀, 코,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가 동시에 다 갖추져 나오죠. 나올 때는 뱃속에서 자랄 때는 조금 시간적으로 선호가 있겠지만은 나올 때는 동시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동시에 구족해 가지고 서로 응하는 현문이란 말이죠. 이것은 선호가 없이 일시에 단박에 되는 것이죠. 단박에 되는 도리를 도노성불하는 그런 도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도리죠. 화엄경에 해인 도련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불교의 가장 최고 국보가 모셔져 있는 데가 해인사입니다. 남대문이 국보 1호지만은 남대문이야 별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남대문은 그야말로 뭐 만들 수도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해인사 8만 대장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과 얼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도 극히 어려워요. 국민들이 전부 다 그 유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성과 정성 기도 끝에 16년 동안 조각하고 그걸 또 바다에다가 3년을 했으니까 근 20여 년 동안을 전 국민이 목욕되게 하고 만든 겁니다. 세계적으로 없는 국보요. 해인사 국보는.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그걸 모방해가지고 해인사 그걸 가지고 갈라 했죠. 장경을. 그랬다가 안 되니까 못 가지고 가고 모방 오조품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장경 보면은 얄팍해서 우리나라 장경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경판은 참 굉장히 천년 전에 천년은 못 되었지만 약 한 1000년 가까이 되지요. 그때 만들어진 참 최고 국보입니다. 그 해인사라는 해인도 여기서 나온 말이라요. 해인 돈현이라. 해인으로서 단박에 나타나요. 한꺼번에. 이 돈자란 일시에 한목에 단박에 나타난 것을 돈자라고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박에 나타난다. 해인이란 말은 바닷물이 맑을 때 바다에 그 별이나 달이나 태양이나 또 바닷가의 산천 초목이 바닷물에 동시에 그냥 다 나타나거든요. 달이 허공에 하나가 떠 있으면은 천강에 달이 그냥 동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동시 구족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은 부처의 분상에서는 이 세 개를 동시에 가고 오는 것이 없이 동시에도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올 수도 있고 모든 그 진리를 한목에 다 통달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선후 차제가 없이 단박에 동시에 그냥 구족해서 여기저기에 서로 응하는 그런 깊은 진리를 첫째 그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구족 상응하는 그런 현문이죠. 현자를 내가 더 붙였죠. 원래는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우리 생각을 초월했죠.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비칠 수 없는 그러한 도리가 십현문 제일 첫머리에 동시에 구족하여, 구족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만족해가지고, 상응이라는 것은 여기저기에 다 순응하는 거, 여기저기에 서로 응하는 거, 이쪽을 때리면 저쪽이 울리는 것처럼 동시에 가는단 말이에요. 눈이 참 좋죠. 눈은 동시에 그냥 먼 거리도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아요? 귀는 먼 거리 소리를 못 듣죠. 그와 같이 눈과 같이 어린 천강, 우리 저 세종대왕 때 것이 저 어린 천강곡도 불교에 말을 따가지고 어린 천강곡, 석보상절 뭐 그런 것 만들었죠. 석보상절은 대단히 참 어렵대요. 석보상절은 석가의 부처님의 족보 연대 유래를 적어놓은 것이 석보상절이요. 모르십니까? 어떤 분이 석사논문을 쓰려고 이 책을 그걸 해가지고 나한테 보이대요. 의문난 것 누르면서 석보상절. 석보가 석가의 족보입니다. 누가 썼냐면 바로 수양대군이 썼어요. 수양대군은 세종대왕 아들 아니요? 나중에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아, 그분 공부 대단한 줄 나 알았어요. 수양대군이 그렇게 모사만 잘하고 그런 것이 이제 경륜만 등단한 게 아니라 불교 경전은 은근히 그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석부상제다 많이 썼는지, 화엄경, 법화경, 등엄경, 기신론, 열반경, 무슨 가함경 다 나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경까지도 다 나와요. 그런 게 다 어린 천강곡, 석보상절 전부 다 훈민정음 우리나라 2조 초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달이 천강에 동시에 비치죠. 여기에 먼저 비치고 저기에 나중에 비치고 그런 게 없죠. 달은 하나지만은 천강유수 천강울이라. 그래서 동시구족 상응문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넓고 좁은 것이 걸림이 없이 자제하여 걸림이 없는 현문. 넓은 것하고 좁은 것하고는 서로 구애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십현문의 도리에서는 넓고 좁은 것이 걸릴 것 없이 서로서로 통한다 이거죠. 그건 모양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광대한 어떤 물체가 지극히 작은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털구멍 하나에 세 개를 집어 넣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겨자씨 속에다 숨이 산 큰 산을 집어 넣는 거. 그게 바로 광협자재 무예문이라요. 광과 협이, 넓고 좁은 것이 걸림없이 자유자재에서 무예한 걸림이 없는 현문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과 다가 상용하여 부동한 문이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숫자고, 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죠. 숫자적으로 많고 적은 것이 다소가 말이죠, 서로 포용이 되어서 같지 않는다. 그건 진리로서 말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와 같으냐면은 일다가, 일과 다가 걸림이 없는 것은 마치 빈 방 안에 천등불을 킨 것 같아요. 천등불을 이 방 안에다 등 1000개를 키나 10,000개를 키나 등과 등끼리 빛과 빛이 서로 통하죠. 그와 같이 일과 다가 작은 것과 많은 것이 서로가 포용이 되면서도 또 개체를 다 형성하고 있거든. 같지를 않다 말이죠. 서로 포용하면서도 부동하거든. 1이라는 숫자는 분명히 1이고, 또는 3, 4, 5, 6, 7은 분명히 또 3, 4, 5, 6, 7. 그러면서 하나의 3, 4, 5, 6, 7이나 1이나 다 하나의 포용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법성계에서 그 말이 일찍일체 다지길, 그런 말이 그거입니다. 법성계가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일찍일체 다지길, 일이 곧 일체고 다가 곧 일체다. 일찍일체 다지길, 또 뭐가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어시 일찍일체 다지길, 또 예? 법성원용 무위상 제법부동 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 징지소지 비역이요 진성심신 극림이요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중일체 다중일 똑같으네 뭐. 예? 일찍일체 일중에 일체나 다중에 일이나 일찍일체나 다중일이나 뭐 같잖아요. 말만 다르지. 그렇죠? 그런 도리라요. 네 번째는 제법이 상징하여 자제한 현문. 모든 법이, 우주만법이 서로가 다 제자리에 있으면서 서로가 떠나지 않고 자기 유치에서 서로 지켰단 말은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 겁니다. 직이란 말은 그대로, 직자는 그대로입니다. 아까 상직이라는 이 직자가 직은 그대로를 말합니다. 떠나지 않음. 이걸 직이라고 합니다. 떠날 이자하고 반대입니다. 떠날 이자는 직업 반대죠. 상직이라면 안 떠나고 제자리 그대로 있는 그것이 상직이라요. 우리가 뭐 부산에 가나 서울에 가나 대구에 가나 내가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부산이나 서울이나 대구나 지역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상직한 거요. 그와 같은 의미가 상직입니다. 그래서 걸림이 없는 도리. 다섯 번째는 비밀과 현효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문이란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것은 알기가 어려운 거고, 현효란 말은 분명한 것이죠. 비밀이 밖으로 나타나면 현효입니다. 아까 나 혼자 계약할 때는 비밀인데 지금 계약했다고 여러분에게 공개한 것은 그건 현효라요.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나의 하나의 일신에서 그런 것이 형성된 것처럼 비밀과 현효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거시처럼 7일 8일 달같이 7일 8일 반달하는 한쪽은 달이 보이고 한쪽에는 안 보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7일 8일 때는 달이 이렇게 조각달이 이렇게 되면서 이쪽에는 조금 약간 이렇게 안 보이죠. 좀 안 보인 쪽이 비밀이고 분명하게 잘 보이는 쪽은 현효라요. 그와 같이 비밀과 분명한 나타난 그것이 함께 성립된단 말이죠. 4실은 비밀이라고 해도 벌써 자기가 알았으니 비밀이 아니죠. 한 사람 두 사람 알았어도 비밀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건 벌써 현효가 된 거예요. 벌써 자기 한 생각에 벌써 떠올랐으면은 비밀이 현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밀과 현효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여섯 번째는 미세한 것은 세밀하게 서로 포용해서 알리반한 그런 현문이다 말이죠. 마치 저 유리병 속에다가 계자씨 수천만 개를 넣은 것처럼 유리병 속에다가 계자씨를 많이 넣어놓으면 계자씨가 유리병 속에 다 담겨져 있으면서 밖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미세하게 서로 포용하면서 서로가 거기에 존재하는 거. 알립이란 말은 안치가 되고 또는 건립이 된 것입니다. 알립된 거죠. 세계가 이렇게 형성된 것도 세계 알립이라고 말합니다. 알립한 현문이라. 일곱 번째는 인다라망은 경계인 현문이라. 비유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인다라망이라는 것은 제석천왕의 제석궁의 제망입니다. 제망. 제석천왕, 제석천왕 그 천주, 제석천왕의 주망이 구슬로 된 커튼. 그게 인다라망이라요. 인다라는 범어거든요. 인다라는 바로 제석이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제망이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죠. 인다라망은 제망이죠. 인다라망, 망까지 하면 제망이에요. 제망. 제석 천왕이 거처하던 그 궁궐 앞에 가면은 커튼같이 진주 같은 구슬로 이렇게 치렁치렁 드리웠는데, 그것이 투명치라서 서로 비치고 서로 비치고 막 중중 무진하게 서로 비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중 무진하게 서로 비치는 것, 서로 나타나는 것.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죠. 무엇을 이렇게 음미하고 무엇을 설명한 건지 중중 무진하게 서로 비치고 서로 나타남, 그런 것을 여기서 제망이라는 인다라망 경계문이라고 합니다. 인다라망 경계문이 바로 그런 뜻이죠. 중중 무진하게 겹겹으로 다함이 없이 서로서로 비치고 서로서로 나타나는 그런 도리가 인다라망 경계라고 말합니다. 인다라망의 경계인 현문. 여덟 번째는 탁사 현법하여 생애하는 현문이라. 어떤 사실의 의탁에서 법을 나타내서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내게 하는 것, 잘 알도록 하는 것. 부처님의 설법이 다 탁사 현법입니다. 어떤 진리를 설명할 때 모르니까 어떤 사실의 의탁에서 법을 나타내거든요. 마음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검은고 타는 법을 설명하지요. 검은고를 너무나 되게 조여놓으면 떨어지거나 소리가 픽픽하고, 너무나 검고줄을 느리게 해놓으면 소리가 잘 안 나죠. 검고를 탈 때는 조시를 잘 맞춰서 소리가 딩딩딩딩딩 잘 나게 이렇게 해야 검고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탁사 현법이라요. 마음 공부도 그와 같이 너무 급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려고 하면 그것도 틀리고, 또 너무나 나태해서 치가 빠진 죽같이 이렇게 기가 빠져버려도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탁사 현법입니다. 사실에 의탁해 가지고 법을 나타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아는 이해를, 알았자 아는 것을 내게 하는 깊은 진리를 현문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10세 격법이 달리 이루어지는 현문이란 말이에요. 10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하고 또는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걸 3세라고 하는데, 3세에다가 과거에도 3세가 있고 현재에도 3세가 있고 미래에도 3세가 있어요.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에도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3세가 9세가 되지요. 그래서 이제 9세입니다. 세란 말은 시간입니다. 9세에다가 뭐가 또 있냐면은 9세에다가 플러스 현재의 1년. 이것까지 플러스 하면 10세예요. 이걸 10세라고 말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가 시작하던 인식의 주체가 현재의 한 생각이요. 지금 이 시간이 뭐다고 이해를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이 현재의 한 생각이든 그래서 그걸 10세라고 말합니다. 3세가 3세로 곱쳐가지고 현재의 1년까지 보태면은 10세인데 그 10세가 따로따로 있죠. 과거는 현재가 아니고 현재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따로따로 있어요. 서기 1993년하고 94년하고 다르죠. 내년은 또 95년이고 그렇게 해서 달리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0세의 다른 법이 10세의 간격이 되어 있어 현격한 다른 법들이 달리 이루어져요. 그러나 달리 이루어진다 해도 9세, 10세 고상주 잉불잡난 객별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다음에 또 법성계에 가서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 몰라도 좋습니다. 이 다음에 저 밑에 가면 또 법성계가 나옵니다. 이 책이 아마 나올 건데요. 법성계가 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21페이지까지. 거기 가서 또 설명할 거니까 지금 다음에는 머리꼬리 아프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만둡니다. 이제 오늘 이것까지만 다 해버려야죠. 오늘은 그 상당히 관행열차가 된 거예요. 못 나갔어요. 그래서 십법계, 십현문 등으로 펼쳐진다. 마지막 것 빠졌네요. 마지막은 주와 반이 원명하여 부처님이 주라면 문수 보현 같은 이는 보살들은 반이라요. 주격과 반격. 주인과 보조자 그 밑에 반들. 벗반자죠. 그러니까 주객이죠. 주객이. 주객이나 주반이나 같은 거죠. 주객이 모두 원명에서 부처님도 도를 크게 깨달아서 둥글고 받고 도를 받게 깨달았지. 또한 문수 보살, 보현 보살, 관세음 보살, 선제동자 그런 분들도 원명해가지고 그야말로 위대한 덕을 다 아주 최상의 덕을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문이란 말이에요. 화엄경 도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심에서 그렇게 사법계나 십법계나 십현문 등으로 펼쳐진다. 화엄경 전부가 범부에서 보살, 보살에서 부처를 이루는 그 과정을 자세하고 광범하게 설명한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성문, 연각, 보살 이렇게 올라가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화엄경쯤은 아예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단박에 범부가 보살도를 닦아서 보살이 되고 보살이 또 한 계단 뛰어서 부처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화엄경 법문이라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무슨 아라한, 성문, 연각 그것은 아예 화엄경에서는 취급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화엄경법을 제대로 잘 닦아서 깨달으면 가장 최고 부처가 되죠. 쉽게 됩니다. 부처를.